제 스스로 간호사 일을 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이름을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운대 백병원 5년차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신경외과 병동에서 일하고 있고 재작년에 졸업을 하면서 홍보대사 팀장으로 활동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신경외과에서 일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신경외과라고 하면은 신경과랑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신경외과가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신경외과거든요. 신경이라고 하면은 뇌출혈이나 뇌졸중, 척추 디스크 환자들을 보는 과고 외과다 보니까 수술 전후 간호를 제공을 하고 환자가 입원하고 퇴원하기까지의 그 전반적인 전체 과정을 케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기 때문에 간호사 국가고시에 응해서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을 해야 합니다.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간호학과 4년제 학위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사람이랑 일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사람과 사람 이렇게 대면하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하다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됐고 대학병원에 가면은 여러 중증 환자들도 볼 수 있고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많겠구나 해서 대학병원 간호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꼼꼼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환자가 꼭 투여돼야 되는 약물이 있었는데 의사들도 여러 환자를 보다 보니까 이걸 놓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종종 환자가 선생님 이거 약 안 들어갔는데 이 환자 안 들어가는 거 맞나요? 이렇게 레코멘데이션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레코멘데이션 하려면은 꼼꼼함과 의학적 지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소통 스킬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환자나 보호자, 의사, 뭐 그 외에 종무요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해서 환자가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여러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들 바쁘다 보니까 좋게 절대 말이 안 나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날이 선 말이 가면은 그 업무 외적인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나조차도 의사소통에 힘을 써서 그 갈등을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간호사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3교대 직업이라고 아시잖아요. 저는 장점이 3교대고 단점도 3교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장점으로 3교대는 평일날 쉴 수 있어요. 남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뭐 쉽게 말하면 월요병 이런 게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막 3일 일하고 막 4일씩 쉬고 이런 일이 되게 많기 때문에 평일날 쉴 때면은 뭐 유명한 맛집을 가도 줄 안 서고 먹을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라 하면은 원래는 몰랐는데 한 2년가량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위경련이 오더라고요. 건강상의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게 조금씩 보여서 이게 규칙적인 생활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일 항상 이제 이태원을 방문하는 병동에 있다 보니까 환자들이 이제 아파서 막 진통제 달라고 막 그러던 환자가 이제 걸어서 나가면서 간호사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가는 게 제일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밤동안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엄청 혈압이 뛰어서 제 나이트 근무 때 엄청 고생을 했었거든요. 30분마다 가서 혈압을 재고 혈압 낮추는 약물을 투여를 하고 계속 팔로우를 하는데 이 환자 보호자분께서 나중에 한 일주일 뒤에 보니까 저한테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친절 감사 해가지고 밤동안 너무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그분한테 되게 감사하게 느껴졌던 게 보람이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1학년 때 되게 엄청 그냥 게임만 하고 학교 생활 관심도 없고 학업에 꼴찌도 해보고 1등도 해보고 좀 여러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엄청 그냥 세월을 흘려보내는 것보다 학교 프로그램부터 열심히 참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마일리지 제도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장학금 제도도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꼭 공부를 1등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마일리지나 학교 프로그램 참여하다 보면은 그 점수가 합산이 돼서 장학금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돈 내고 다니는 거 돈 받고 다니는 기분 좋잖아요. 꼴찌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잘 알아보고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간호사로 일하고 계신
김경준, 박소영 선배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멀리까지 인터뷰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동명 파이팅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명!